순천시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기존의 소각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의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1순위 후보지로 월등면 송치 지역이 선정된 건 지난 9월. 친환경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순천시의 설득에도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이 아닌 300에서 400도 사이의 열을 가해 경유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일명 저온 열분해 방식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현재 소각되고 있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고 직접 불에 태우지 않아 유해물질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가장 대안적인 쓰레기 처리 방식이다. 아직 이 방식을 도입한 지자체가 없어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춘천 등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 기술을 갖춘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범 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거의 80% 이상이 다 지나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방법은 취해야 되거든요. 처음만 하지 말고 이거를 한번 적어서 이용을 한번 해보자. 열분해 방식에 대해 순천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지역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내일 제주도에 있는 업체를 시작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순천시의 공론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